이거 누가 인형 집었어? 아니요. 어?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요? 뭐야 누구 죽었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헬커밍이라는 무려 청소 공포 게임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신박한 멀티게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풀동부 소범씨와 새벽씨 그리고 찜찜씨 데리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 빼고 다 여자네. 성일점. 그딴 거 없다. 우린 다 똑같은 중성일지니. 자, 첫 번째 챕터는 튜토리얼인데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가봅시다. 악령이 씌인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악령의 기운을 청소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저희가. 어떤 거가 있냐에 따라서 청소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른데 여기 맨 첫 번째로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는 벽에 묻어있는 이런 오물들, 오물들을 이렇게 드라라라라라 화장실 청소하듯이 이렇게 지지면은 청소가 됩니다. 이 vacuum라는 거는 바닥에 있는 이 검은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빨아들여지죠. 샤커라고 악령이 깃들어 있는 쥐를 약간 전기 충격하듯이 없앨 수 있는 거고, 이거는 UV 램프네요. 이런 것들은 거미 같은 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미들 태워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타서 없어지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게이지가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열이 되면 영구적으로 못 쓰고 잘 식혀서 써야 돼요. 공중에 떠 있는 검은색 연기들도 태울 수 있고, 지금 막 검은 연기 나오는 이 사과 있잖아요. 이거는 밟으면 트랩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으아 안 움직여져요. 이런 것도 UV 램프 같은 걸로. 그리고 귀신한테 만약에 다치면 뛸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 회복킷을 이용해가지고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상자에는 40초 간격으로 회복킷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게 탐지기인데, 탐지기 이거 이렇게 들고 악령이 3m 내로 접근하면은 막 난리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반응하잖아. 그 비세라의 오물 탐지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템은 다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폐기 처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악령이 깃든 인형, 뼈, 그리고 다 쓴 총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소를 하면은 여기 악령의 핵이 있는데 그 핵을 태우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태우자! 태워! 안에 넣으라고! 쥐! 됐어. 이제 본편으로 가봅시다. 오, 대박. 차 타고 온 거네, 이렇게. 아, 망했다. 오, 여기, 오, 장비가 이렇게 다 있어요. 종류별로 하나씩 잡고, 무슨 색 들었는지 얘기 좀 해줘. 나 빨간색 들었어. 파란색이야. 나 노란색. 그럼 난 초록색 브러쉬로 할게요. 가자. 예, 달려. 학교를 청소하나봐요. 오프너. 너무 용감하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네? 꼼꼼히 봐야 돼. 여기 바닥에 이거 빨아들여 빨리. 설마 누구야 이거 다 소범. 떨어지면 나가서 물건 가져와야 돼요? 그쵸. 저 거미 있다. 거미 태워. UV 누구야? 찜찜이. 어여. 아 개울에 걸려. 오우야 막 움직인다. 네. 빨리 과열되기 전에 그 과열된 버려야 된다. 야이 문 열고. 어라. 시키는 거 봐. 여기 이거 인형 가서 누가 태워 이거.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브러쉬로. 이거 무슨 어린아이처럼 있다. 애가 여기서 죽었나 봐, 책 읽다가. 그 버리고 인형 집고 그래요? 가서 태워. 무슨 소리야? 니마. 잠시만요. 뭐야. 이거 주니까 막 이상해요. 기분이가 이상해. 태우러 가. 왜 싫어하는데 뭐? 얘가 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우리를 해칠 건 아무것도 사장님. 없어요. 왜요? 아니 저기 오리가 있길래 오리하고 15가 있길래 15개를 모으라는 건가 싶어서. 뭐 히든 아이템인가? 그러네. 히든 아이템인가 보다. 사람
하나씩만 열린다. 어? 어? 서랍이 하나씩 사장님, 열린다고? 러버덕. 네. 오. 오. 삐고 하면서 수집됐어. 이거 이런 거 다 하나씩 열어보자. 어, 별거 없네. 아이고 씨. 되게 귀찮아지는 게임이네. 괜히 먹었다. 잘 찾았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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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인형 집었어? 아니요. 어?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요? 뭐야, 누구 어, 죽었어? 어, 나 귀신한테 잡혔어. 찜찜이 죽었나 봐. 어, 찜찜님 어. 저거 데리고 와야 돼. 어디 있어, 찜찜? 뭐라고 할게? 나 여기 지하실 하수구 지하? 쪽에 있는데. 아, 약간 그런 건가? 귀신이 어, 지하로 데리고 갔나 봐. 지하실인데 일단 나가 볼게요. 일단 어, 올 수 있으면 우리한테 와 봐. 갇혔어요. 갇혔다고? 문이 안 열려요. 잠시만 일단 거기 얌전히 있어. 와! 뭐야? 어, 우리 다 갇혔어? 아, 다 이렇게 잡히면은 지하 감옥 같은 데로 빠지는데. 맞아, 내가 있었던 곳이 여기야. 아, 이러면 게임 오버구나. 안 돼. 자, 근데 유령은 어떻게 온다. 쫓아내지 그러면? 아니, 개 쫓는 방법은 안 살려주면 어떡해. 그러게, 튜토리얼에 귀신 있단 얘기도 안 하고, 씨. 어? 어, 뭐야, 벽이 뚫려 있었네. 어, 여기 지하실로 가는 문이구나, 여기가. 지하실로 가는 문 발견했어요. 어? 아, 우리 내려가 볼래? 사장님, 어디 갔어요? 어, 열려 있어요. 슬립 모드. 어디 갔어요? 내려오라고! 아, 내려가라고. 왜 안 해요? 처음에 제가 잠들었던 사장님 여기에요. 이소리야.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그 하수구가 나와요. 오, 뭐야, 어지러워.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오잉? 근데 아까 못 나온다면 어디가 닫혀 있었었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그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 그럼 이제 열었으니까 탈출 가능한 건가? 그런 거 같아요. 가자. 네. 어? 이걸 못 보고 갈 뻔했군. 여기 바퀴벌레 있어요. 바퀴벌레 무시해. 지금 청소 못 하니까.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바로 도망갈 뻔했어. 브러시고 보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갈 뻔했네. 아씨. 어디 가는 바들? 여기 바들 어디 가는 거야? 여기 병문안이네. 저기 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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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쫓아오고 있냐 지금? 아, 맞췄다. 누구 잡혔어? 어, 잡혔어요. 저기요, 제 쥐가 날 물어요. 물었더라. 가지? 이거 귀신이 아니 또잖아요. 찜찜아 구하러 가자. 그 아이템 먹고 오셔야 돼요. 그 힐 아니 계세요. 야 귀신 소리 들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되나요 이거? 아 달리고 싶어요. 엄마 한번 해봐.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왜 쿵쿵쿵쿵쿵 소리 뭐야? 아 제가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열어줘! 아까 열어. 그 지하로 내려가다 났어. 아아 나 쿵쿵 소리가 내 심장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간 거였는데. 저 힐키트 좀. 우와 나가서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힐키트. 근데 나 어디로 나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쪽 여기 나 지하에요. 와 진짜 어떡하냐 소범이. 와 그래도 찜찜이가 안내해줬네.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탐지기. 던지버려. 어, 탐지기 버리고 다 청소기 들고 가자. 너 제가 봤을 땐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해? 그런가? 같이 다녔다가 아까처럼 한꺼번에 몰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안 돼. 근데 그러면은 유튜브 각이 안 나와. 같이 다니자. 깜짝이야.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갔어? 어, 안녕히 계세요. 나 걸렸어. 아이씨. 날려라. 어, 뭔 소리야? 어? 내가 벨 눌렀어. 미안. 에? 여기 열어 달라고. 벨도 있어요? 아, 사장님 아니다요. 잡혔구나. 어, 나 잡혔다니까. 뭐라던데? 잠깐만.
왜 두근두근거려?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라고. 아 개무서. 어, 괜찮았어요? 아, 회복 킷. 아 아프다. 어 인형 들고 가야지. 저기 귀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 도망가. 그 인형 도망가 들어도... 도망가. 아 네?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형을 들어서 그렇구나. 네 인형 들어도 그 소리 나요. 아 깜짝이야. 자 태우고. 나도 한번 맞아보자 이 주사. 너무 맞아보고 싶었어. 주사 아 예스 베베. 어머 마약인가?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어? 뭐야? 청소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디? 어? 아 네 개까지인가 보다. 설마? 아 태워야 설마. 새로운 게 나오나 봐. 태워봐. 네. 그랬는데 안 나오네. 어 그러네. 개수 제한이 있네. 여기 청소 다 했던가?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열 수 있네? 오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오리 발견. 하나하나 잘 보자. 어 귀여워 이건 뭐야?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뭐야 귀여워! 잠시 힐링. 여기서 잡혔어. 쥐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지금 쥐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 쥐 공격한다. 아, 아파. 달려지지가 않아. 다들 발걸음이 많이 느리시네요. 쥐가 내 다리 물었어. 물린 김에 여기 좀 청소해 주실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되게 대시야. 찜찜아. 저 있잖아. 저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 앞이 안 보여요! 이게 보여요! 어, 나 붙잡혔다. 또? 나 나갈래. 소리소문 없이 잡혔다. 아니야, 아니야. 바닥에 있던 거. 나 나갈래. 아, 시끄러워. 엄마! 어, 온다. 아, 얘네 졸라 못해. 다 바보야. 아이, 미친. 잡혔어요. 받아야지. 어, 내가 문 열어놨어. 날씨가 좋구먼. 이게 마실 나가기 딱 좋은 날. 왜 이렇게 다들 말이야? 갑자기 한 30년씩 늙었어. 아이고. 아, 뽕 맛있다. 아, 젊었다. 젊었다. 나도 젊어졌네. 젊어졌다, 응애. 너무 젊어진 거 아니야? 싸다, 브로. 아우, 뭐라고요? 아, 야야, 안녕히 계세요. 저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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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무서워. 어, 내 바로 뒤에 있었어. 어휴. 다당이 쫓아가는 거 확인. 아, 나 심장 아파. 얘들아, 이제 이 무슨 소리야? 어? 엄마! 잡혀 버렸어. 아, 잡히는 응? 소리구나. 우리 2층 올라가자, 소범아. 예. 저는 살려주고. 뭐지? 어, 둘 다 걸리는 소리가 들린 거 같아. 걸리지. 맞네. 문 열어놨구요. 일단 빨리 가자, 소범아, 우리끼리. 아, 너무 싫다. 쥐! 차! 지렸죠? 나 존나로 차. 오케이, 나 총 다 썼다. 이제 다시 내려가자. 어, 야, 이거 마저 다 빨아들여야지. 다 빨아들였네? 뭐지? 이제 솔 좀 갖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솔 가져갈까요? 그럴까?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사장님 나빴다. 아니 그럼 뭐 같이 잡히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씨 쿵쾅거리는 소리 진짜. 난 나가는 중. 뭐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나도 거긴 뭐야? 귀신 뜨는 소리지. 어 화장실이. 오 청소율이 지금 50%가 넘었어. 이 새끼. 아우 진짜. 잡힌 사람만 잡히냐. 일단 나 혼자라도 캐리를 해야겠어. 얘네 못 믿겠다. 야 여기 총 아,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 얼른 다 치우라. 나 발 걸렸. 안녕히 계세요. 나 걸렸. 새벽이 빠이. 사장님 나빠요. 와 사장님 정말 덫을 밟은 당신을 탓하시오. 1층에 브러쉬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내가 몇 개 하기는 했거든요? 더 있을 걸 근데?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인형들은 소리야. 나가. 그렇게 다 도망가지 마. 내가 인형들었어. 그렇구나. 아, 하늘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쫀 게 아니에요. 난 쫄았는데. 하늘 보고 싶어서 나왔다. 애들이 좀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바로 정문으로 뛰어가는 거 봐. 진짜 뛰어! 아, 이거 깜짝이야! 와! 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미... 어? 다시 들어. 뒤로 빡. 내가 말했잖아. 좀 기다렸다 가라고. 뭐? 어떡하냐? 0.5명 사람들만 남았어. 0.5명. 이제 우리 합쳐서 한 명. 빨리 문 열어줘. 코앞이야. 우리 둘 다 같이 가서 문 열어야 돼. 제발 너네 걸리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이거 처음부터 아니야, 다시 해야 돼. 꼭 가자. 어, 길 잘못 들었다. 여기 아니다. 잡아봐, 잡아봐. 아, 깜짝이야. 문 안 두드릴게. 그 두드리지 마라 이놈아. 얘네 쫄보여가지고 도망간다. 거의 왔어요. 갈까요? 0.5인분 했어요. 잘했어요. 딱걸 어,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사과. 어, 잠깐만. 본다. 야, 우리 이대로 계속 무한 치쿠염인데.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자. 저 자식 1층에서 네, 지금 2층으로 갈게요. 돗자리 깔았으니까. 네, 저 약 빨고 올라갈게요. 빨고 뭐지? 올라가겠습니다. 야, 올라! 아, 올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엄마! 엄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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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잡히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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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엄마, 안 잡히죠? 엄마! 엄마. 아, 잡혔죠? 그걸 잡히네? 내가 구하러 갈게. 절대 안에선 열 수 없는 시스템이구나. 그렇구나. 깜짝이야. 깜짝. 저기 쥐 있어. 아! 아! 아, 큰일 났다. 쥐 잡으러 갑니다. 아, 나 물렸어. 여기. 나 물렸어. 잘 봐. 저 있다. 쏴. 아니, 바퀴벌레 빡세요. 나 어차피 치료하러 가야 되니까 이걸 버리고. 아, 무서워. 인형을 집었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 볼게요. 어? 왜? 아이고. 새벽에 잡혔다. 어? 1층? 아, 야, 나 잡히겠다. 문 앞에서 잡히겠노. 아! 우리 빨리 구하러 가야 돼. 와, 진짜 코앞에서 잡혔어. 아. 야, 문 열러 가. 아! 와, 어떡해! 와, 어떡해! 와, 어떡하냐? 야, 이러면 빨리 잡으러 와. 조치했네? 큰일 났다, 무서워. 큰일 났다. 아니,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기다렸다가 안전해지면 그냥 뛰어서 오면 돼.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길을... 일단 한번 나가. 길을 몰라요, 소동씨가. 길을 몰라. 아, 진짜 어떡하지? 나 게임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일단 한번 나가. 미리 죄송. 엥?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요. 아, 찾았어. 티켓 사장님한테 바로 줘요. 나이스. 여기 쥐. 버려. 어. 와, 게임 터질 것 같다. 잡힐 거면은 한번 잡혔던 사람이 잡혀줘. 내가 잡힐게. 오케이. 나도 잡힐 것 같은데. 느려가지고. 야, 어떡하지? 엄마. 못 살릴 것 같은데? 어? 야, 나왔다. 와, 야, 진짜 바로 뒤에 있었어. 그럼 이제 태우는 것만 찾아야. 지금 모든 요소를 다 채웠고, 이제 인형만 태우면 돼요. 네. 아이고, 씨브레 문 열어. 문을 딱 여니까 새벽이가 잡히고 있었네. 내려가고 싶은데. 찾았다. 인형 찾았어. 나이스. 인형 몇 개 남았어요? 뭐지? 하나. 이거 태우고 하나. 오. 태우고? 어, 다 됐다. 어, 다 됐어? 다 됐네. 어. 오, 야, 지하실 가. 지하실.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아니라 핵. 가자. 네, 갑니다. 엔딩 본다, 드디어. 아, 잘 봤어요. 드디어 엔딩 본다. 예. 이게 또 역주행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 이거. 좋아.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도 갈래. 딜리셔스. 이거 이제 또 태우러 가야 되잖아. 그치. 사장님보다는 내가 잡히게. 그 다음에 네. 내가 잡히게.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아닐 수가 없다. 아, 깼다. 예, 야, 드디어 퇴근! 1층! 드디어. 야호! 예! 아, 그레이트 워크! 나만 밖에서 꺼졌어. 나를 주지 않아요. 아, 미안해. 오. 눈이 저런 용도였어.
저 차원 문이 닫혔구나. 아이가 언니. 만나서 반가워. 다시 보지 말자. 안 반가웠는데. 정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즐겨본 헬커밍 챕터 1 맵이었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아이고야. 다신 안 할래요. 많이 좋지. 맨들만 재밌었어요. 어, 뭐가 좋아? 마워보다는 좀 덜 무섭다. 난 청소해서 좋았어. 야, 진짜 청소인데 공포게임을 곁들인 게임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난 이런 거 나온 거에 되게 만족해요. 여기는 사무실 퇴근 이런 게 없네. 그냥 이제 끄면 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 다음에 봐요.